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뷰라고 할까 소개로 돌아온 DJ 티버드입니다. 오늘 급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우리가 쓰는 세라토 DJ가 업데이트가 정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짜 기준으로 3.0이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전에 제가 베타 버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서 베타 버전에 포함되어 있던 기능인 스템스테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뭐 대단한 기능인 건 맞지만 사용을 권장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타가 아니고 정식 버전이니까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저도 3.0 정식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감행을 했어요.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좀 아셔야 될 정보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굳이 세라토가 업데이트 됐단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셔야 될 게 세라토가 요구하는 스펙이 좀 달라졌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구하는 스펙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히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세라토 공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프로덕처의 세라토 DJ 프로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메인 소개 두 번째 항목으로 세라토 스템스가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은 얘네가 이거 미는 거죠. 이 기능이 지금 나왔으니까 레코드 박스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라. 뭐 이런 간지예요, 지금. 요구하는 스펙이나 자세한 정보들을 보려면요 피처 이 기능 쪽 말고 다운로드 메뉴를 눌러보면요 세라토가 요구하는 사양이라든가 릴리즈 노트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요구사항이 나와있죠. 우선 뭐 윈도우를 쓰시는 사용자분들은 요 윈도우 항목을 보면 되는데 오늘은 맥을 쓰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맥에 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 권장사항이 맥북 프로로 치면은 2017년 이후 모델부터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네요. 프로세서는 인텔 칩 혹은 뭐 M1, M2 그 이상을 요구를 하고요. 메모리가 8기가, 스토리지는 하드의 용량을 말하는 거겠죠. 15기가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세라토 DJ 3.0이 깔리는 OS 기본 요구사항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텔 칩의 뭐 카탈리나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M1이 나온 이후죠. 빅서부터 지원을 해요. 이 얘기인 즉슨 지금 맥북의 OS를 카탈리나 이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3.0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맥북 프로 2016년 모델을 쓰고 있는데 M1이 나온 이후에 빅서 OS를 깔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무슨 M1 칩도 아니고 인텔 칩에 빅서를 까는 게 저는 뭔가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3.0을 깔아서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부랴부랴 빅서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좋아서 한 건 아니지만 해보니까 좋긴 좋네요. 이제 맥북만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빅서, 몬터레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OS인 벤츄라까지 지원을 하네요. 그 밑에 보면은 하이 퍼포먼스 스펙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 빡세게 쓰는 분들 맥도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빡세게 쓰시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맥북 기준 2018년 이후 모델 그리고 인텔 칩 맥북이라면 i9급 이상 그리고 M1, M2 이상을 요구를 하고요. 램이 16기가 그리고 스토리지는 똑같고 비디오 메모리 4기가 이상 혹은 14코어 GPU 그 이상을 요구를 하네요.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요 레이턴시 없는 스크래칭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왜 방송하시는 분들 있죠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거나 저처럼 세라토 비디오를 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기본 사양보다 좀 더 빡세게 굴리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맥북 새로 사란 얘기죠 지금. 아 요새 이 세라토 자체가 약간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런 요구하는 자잘한 사항들도 많이 올라간 편이네요. 야 이 정도까지 요구를 한다는 거는 웬만한 오디오 작업할 때 쓰는 작곡용 소프트웨어급의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라토의 최고의 장점은 소프트웨어가 가볍다였는데 이제는 가볍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된 거예요. 나름 사양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2015년 모델을 쓰시는 분들 이제 맥북을 바꿀 때가 됐나라는 그 욕망이 꿈틀꿈틀 이제 막 살아나실 텐데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 정식 버전으로 올리실 생각이라면 맥북을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 모델도 거의 7년이 다 돼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세라토 쪽에서도 너 이제 바꿀 때 됐다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가 지금 3.0 정식 버전이 되면서 이 유저가 알아야 될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세라토 홈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이 3.0이 되면서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스템스
OS의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번 베타 버전 소개를 드릴 때 이거를 메인 기능으로, 그러니까 믹싱할 때 EQ 대신 쓸 정도로 역할을 맡기기에는 아직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정식 버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음악을 좀 들려드리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요 음악입니다. It feels right. We don't move too quick. Got hers, I give mine. We say, ooh, that's it. Say what I feel is a fact. She said she feel it right back. Got sentimental, love the momentum. Said what I meant though, yeah. 요 음악을 가지고 제가 스템스에 버튼들 있죠? 보컬, 멜로디, 베이스, 드럼 하나씩 적용을 해보면서 사운드의 퀄리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eels good, it feels right. That's it, say what I feel is a fact. Got sentimental, love the momentum, said what I meant though. Yeah, I got what I give, can't block what it is, and I'm not one to trip or flake. If the clock got ticked and we got off script, I won't just dip, I stay. If the incense flowed out, and defenses go down. If the pot get bigger, if I lost my chips, I'll process it and say, it's alright. That's life. Let those psychos twist when the highs go dip, then I go ride. Hold tight. That's the risk we take, it's a trip we oughta make, and it's alright. That's life. Let those psychos twist when the highs go dip, then I'll go ride. Hold tight. Yeah, that's the risk we take, it's a trip we oughta make, and it's alright. 어떠셨나요? 자, 이 퀄리티가 모르겠습니다. 기분 탓일지도 몰라요. 베타 버전에 비해서 저는 좀 나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뭐 개발자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점이 개선이 됐고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보다 들었을 때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사운드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써도 이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더 쓸만해졌습니다. 이제 버전업이 될 때만 분명히 조금씩 퀄리티는 나아질 것이고 디제잉을 할 때 EQ를 쓰는 패턴이라든가 이 루틴을 짤 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실히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컬만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MR은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쳤을 때 물론 완벽히 보컬만 또랑또랑 나오는 사운드를 얻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메시업 정도를 할 때는 꽤 쓸만한 사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용법이라면 멜로디나 베이스 정도를 빼는 거는 괜찮은데 이 정도면 완벽까진 아니어도 진짜 티 안 나게 멜로디나 베이스 정도는 빼도 위화감 없이 이쁜 소리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봐요. 우리가 믹싱을 들어갈 때 멜로디랑 멜로디가 만났을 때 불협이 난다? 이런 것들을 대처할 때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늘어난 거죠. 여러분이 틀고 싶은 음악을 좀 더 자유롭게 선곡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타 버전 때보다 조금 더 나아진 스템스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정식 버전 업데이트의 제일 큰 이슈랄까요?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될 것 같네요. 그 외에 뭐 달라진 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다이나믹 웨이브폼이라고 해서 이 웨이브폼 있죠? 뭔가 또랑또랑해졌습니다. 설정에서 라이브러리 디스플레이 파트에 하이 레졸루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눌러야 이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보다 확실히 이 파형의 뷰가 되게 또랑또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기에도 괜찮고 전체적인 이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의 느낌도 정리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것도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라토 DJ 프로 3.0 정식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세라토가 진짜 좀 달라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저는 굉장히 반가워서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소식이나 알려드려야 될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자리를 마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